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BMW 640D X드라이브 M스포츠 그랑쿠페입니다. 이 차량 2017년식의 주행거리 99,000km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이어서 전면 유리 볼게요.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넷 쭉 살펴보시면 역시나 컨디션 괜찮고요. 이어서 범퍼에는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 돌아와서 측면 카메라 있는 거 확인했고요. 운전석 앞쪽 휠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3.81mm 50%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이어서 도어 쪽 볼게요. 도어 끝쪽이랑 손잡이 쪽에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다음 뒤쪽 휠입니다. 링크 쪽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6.39mm 85% 이상 남았습니다. 테일램프 보시면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랑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넉넉합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하네요.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생활기스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어 쪽은 동일하게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컨디션 괜찮습니다. 고스트 도어 보고 갈게요. 작동 잘 되네요. 시트 보시면 브라운 컬러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양쪽 동일하게 전동 메모리 시트 있고요. 도어 봐주시면 하만카돈 프리미엄 사운드 있습니다. 핸들 왼편에 차선 이탈 방지 버튼 있고요.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99,739km 확인했습니다. 핸들 가죽 컨디션 좋습니다. 블루투스랑 크루즈 패드 시프트 있고요. 핸들 뒤편으로 핸들 열선이랑 그리고 전동 핸들 작동 버튼 있습니다. 작동 잘 되고요. 전면 유리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깨끗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쪽 볼게요. 선루프 있습니다.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앞쪽에는 DCM 룸미러 있고 하이피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이어서 센터 패시아 봐주시면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됩니다. 후진기어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요. 360도 어라운드 뷰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어서 봐주시면 측면 카메라 작동 잘 됩니다. 아래쪽에는 스타트 버튼 오토 스탑 있고요. 내려와서 보시면 듀얼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주행 모드 조절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넉넉하고요. 시트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코일 매트 깔려 있고요. 이 차량 4인승입니다. 가운데 쪽 팔걸이 겸 수납 공간 컵홀더 있고요. 앞쪽에는 오토 에어컨이랑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또 옆쪽에 봐주시면 워크인 시트 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디퍼런셜 기어 누이 없고요. 앞쪽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볼 차례인데요. 언더커버로 인해서 다 못 보여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다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BMW 640D X드라이브 M스포츠 그랑쿠페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